자, 저희 1장에 193, 196, 197번 거기 보면 2016년도 국가직하고 경기도 응용 문제가 있는데 요 정도만 좀 확인을 해보고 우리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앞 강의에서 이미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193번에 보시면 마찰이 없는 면 위에 정지했던 질량 3kg짜리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15N의 충격이 가해진다 그랬습니다. 이미 결과를 준 거죠. 그럼 충격이 가해졌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충격 후 물체의 물리량으로 돼서 오른 것은 그랬는데요. 결과적으로 15N세크가 곧 충격량이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같아서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15kg m/s다라고 결국에 같은 내용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이죠. 자, 196번을 보시면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얼음판 위에 질량이 40kg인 어린이는 20m/s 속력으로 질량 60kg인 어른은 10m/s 속력으로 마주 보며 달려오다가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충돌 직후 두 사람이 껴안았다라면 한 덩어리가 됐다라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수업할 때 제가 운동량, 충격량을 설명하면서 자, 융합이나 분열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만 하나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융합이라는 건말 그대로 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량이 small m인 물체가 속력 V로 다가오고 있다가 질량이 large m, 얘는 정지했던 물체랑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가 돼서 요런 경우죠. 라지엠과 스몰엠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라지 V라는 속력으로 가게 된다면, 근데 항상 모든 충돌 과정에서는 운동량은 반드시 뭐예요? 보존됩니다. 운동량은 보존되고요. 탄성 충돌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까지도 보존이 됩니다. 운동량은 자, 뭐 탄성, 비탄성, 완전 비탄성 모든 경우에도 다 보존이 되기 때문에 그쵸? 운동량 보존되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운동량 보존이라는 건 뭐냐면 충돌 전에 운동량은 얘죠. 스몰 m과 자, 스몰 v의 속력을 갖고 있던 아이가 이 운동량을 갖고 있던 애가 자, 충돌 후에 결과적으로는 정지했던 이 물체랑 충돌해서 전체 질량이 스몰 m 더하기 라지 m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v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 전에 전체 운동량 무조건 한 덩어리 했을 때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찰은 없다 그랬으니까 질량이 40kg인 아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으니까 문제에 주어진 거에 따르면 내용에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40kg라면 아이가 얼마로 간다고요? 20m/s 속력으로. 자, 그럼 이 방향을 기준 방향 플러스로 잡는다면 이번엔 질량이 60kg인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10m/s인데 중요한 건 얘가 속도기 때문에 반드시 방향성을 포함해야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한 덩어리가 된다면 자,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40에다가 20을 곱하죠. 그죠? 즉, 40, 10부터 세우면 20 더하기 충돌 전체 운동량입니다. 그럼 60kg 곱하기 부가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충돌 후에는 둘이 더해집니다. 한 덩어리니까 얼마가 돼요? 그럼 40 더하기 60의 속력이 V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럼 미지수라는 건 결국 여기서 요 V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충분히 또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찾으면 V가
2가 나옵니다. 왜 정답은 이제 2번 나오는데, 충돌 전후에 항상 이렇게 운동량 보존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분열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이라면 이제 군대 갔을 때 우리 크레모아 같은 거 이렇게 다한 번씩은 배우거나 교육을 좀 받죠. 그죠? 그 폭탄 같은 건데 이게 정지해서 딱 꺼져 놨다가 그 도선을 연결해 가지고 이게 대량 살상 무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이때 얘를 장치를 딱 누르면 전기단위가 폭탄처럼 팡 하고 터져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적이 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막 설치를 해서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이때도 마찬가지죠. 정지했던 물체가 폭발할 때, 그래서 이거 분열 얘기하면 보통 폭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런 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질량이 라지엠으로 있던, 그죠? 어떤 물체가 폭발 후에, 자, 요런 식으로, 그죠? 스몰 M짜리가 이쪽 방향으로 V로 가고, 자, 이쪽 방향으로 나머지가 V, 뭐, 프라임으로 날아갔다. 그럼, 물론, 전체 질량이 라지엠이니까요. 스몰 M이 날아갔다는 건 얘의 질량은 라지엠 마이너스 스몰 M이 되겠죠? 요 정도 수식은 쓰실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충돌 전에 전체 운동량은 0이었습니다. 0. 0이었던 아이가, 자, 속 돕니다. 내가 얘를 플러스로 잡으면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 식을 기준이 쓴다면, m 곱하기 마이너스 v 더하기 라지엠 마이너스 스몰 m v 프라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 굳이 예를 들자면, 처음에 운동량은 0이었는데, 이때 라지엠의 질량을 10kg이라고 표현한다면, 얘가 질량이 2kg짜리가 예를 들어서 뭐 8m/s의 속력으로 날아갔어. 자, 그럼 끝난 거죠? 전체 전 운동량은 처음에는 0이었는데, 질량 2짜리가 반대 방향으로 8이니까, 2, 8에 16이니까, 마이너스 16이니까, 얘는 플러스 얼마야 돼요? 16이어야 0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질량이 지금 얼마야? 그러면 남은 질량이 8kg짜리잖아요. 8km짜리는 당연히 2m/s 속력으로 날아갔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 얘기 나오면 이런 거잘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반발 개수, 그죠? 제가 이제 앞강의 끝나는 지점에 아마 반발 개수 개념을 설명을 해 드렸을 텐데, 반발 개수가 0.6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충돌 전후에 속도 변화량이랑 똑같다. 다가오는 속력분의 멀어지는 속력입니다. 그래서 얘가 10m/s의 속력으로 도착을 했다면 반대로 가는 속력은 반발 개수가 0.6이니까 6m/s여야 돼요. 그래야 0.6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계산이 또 가능합니다. 그럼 당연히 1번 나오겠습니다. 그게 197번 문제가 되겠죠? 자,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운동량 나오면 뭐 운동 에너지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운동 에너지 공식이 운동 에너지 공식이 2분의 1mv 제곱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 운동량 p는 mv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2m분의 mv를 올리면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다 m을 한 번씩 곱해 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요렇게 제곱이 되고 2m분의 얘는 p 제곱이 되죠? 이게 운동량이 돼요. 그럼 여기에서 p는 운동량 끄집어내면 루트 2m분의 넘겨서 2k가 되겠죠? 이게 운동량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으면 될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가 203번 문제 문항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